어느 평화로운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. 아니 대주주님께서 웬일로? 성훈아. 형님. 제가 기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작업량도 너무 많아지고 해가지고 형수님 모자이크를 안 해야 될 것 같아. 모자이크를? 아니 모자이크가 너무 많아요 사실. 아 그래? 아니 근데 어떻게 뭐 좀 그 안 될까? 네. 아 안 돼요. 은혜님 모자이크까지 하면은 더 일하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. 일하기가 힘들다고? 그 정도입니다. 진짜. 성훈아. 그, 아니, 성훈아. 그렇게 더는 못할 것 같고. 성훈아. 끊겠습니다, 형님. 아, 성훈아. 잘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. 성훈아, 여보세요, 네. 성훈아. 성훈아! 성훈아! 나에게 임무가 생겼다. 저 꼴보기 싫은 마스크를 치워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성우들이 잃을 수도 있다. 편집자를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의 빙의에서 유튜브 채널은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채널도 끝이다. 어떻게 저 마스크를 벗길지 어떻게 벗길까 어떻게 벗길까 어떻게 벗... 그래! 그거다! 첫 번째 작전! 칭찬 작전이다! 여보, 그 마스크 불편하지 않아? 아니 익숙해져서 괜찮은데? 아니 여보 출산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원래 예뻤지만 지금 더 예뻐져가지고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싫어 부끄러워. 에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싫어. 아이 괜찮다. 야. 아 알았어. 실패다.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. 두 번째 작전 바로 시술 작전. 여보 저번에 그 시술 받고 싶다고 한 거 있지 않았어? 턱 리프팅 여기 턱살. 그거 내가 해줄게. 얼만데? 3회 200인가? 실패다. 왜 여보 해주게? 아니 말 실수했어. 뭐야 이 미친 애끼. 마지막 작전이다. 작전하야 에르메스 상륙 작전. 사실 에르메스 사줄 돈은 없지만 우선 질러보자. 저기 여보 얼공 안 해. 아니 얼공하면 에르메스 사줄게. 아이씨 또 에르메스 안 사줄 거잖아. 아니야 진짜 마스크 벗으면은 내가 에르메스. 아 지겨워 진짜 그놈의 에르메스. 너 진짜 마스크 벗었는데 안 사주면 이혼이야. 아니야 미안해. 그냥 벗지마. 아 짜증나. 그냥 벗을 거야. 안 돼 돈 없어. 죄송합니다 형님. 이제 편해지겠군요. 저런 리발레끼. 성공이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사실 은혜를 모자이크를 하고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공개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. 앞에 성훈이랑 뭐 전화통화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다 연출이고요 여러분. 성훈이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. 성훈이 욕하지 마세요. 은혜가 지금 쑥스러워서 저기 뒤에 지금 숨어있는데 자 이게 사실 얼공을 하게 된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사실 이미 인스타그램에 옛날서부터 이제 많이 나와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있어서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두 번째로는 팬사인회 얼마 전에 했을 때 같이 갔잖아요. 그때 저는 은혜가 마스크를 쓰고 올 줄 알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가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냥 아예 다 기카로 찍은 사진이 다 널렸더라고. 맞지 은혜야? 아 근데 나는 왜 마스크 안 썼어? 난 쓸 줄 비밀일 줄 알았어. 비밀로 입 가려주신 분들 많아. 모자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인스타 스토리나 게시물 이런 데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너무 감사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모자이크 그거 푸셔도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숨길 수 있나, 이걸 언제까지 모자이크를 할까, 그리고 어차피 이미 인스타에 다 아는데 이런 생각 플러스 이 은혜에 은혜 그만해. 내려 어차피 안 보여. 여기서 표독스러운 표정이 있거든요. 그 저를 보려고 할 때 저를 잡아 지기려는 표독스러운 표정. 나 지금 짓고 있어. 자, 전편입니다 여러분. 이런 것들 플러스 은혜가 그 표정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. 그걸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 평소에 이제 길 다니시면서 은혜랑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밑에가 근데 상상이 다 가나봐. 왜? 보고 있어도 아시던데? 아 진짜? 주머니 써내었는데 저는 저런 표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린 게 사실 너무 아쉽더라고요. 되게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. 다음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자이크 없이 그냥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악플을 달지 말아주세요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둘 다 A형이라서 그 상처 많이 받거든요. 그치? 악플 달면 어떻게 할 거야? 찾아갑니다.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줄 거야. 잘 봐.
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빵해요. 너 빵해요 할 수 있어? 아니 못해. 아직 부끄럽나 봐요.